방법은 먼저 문제 풀고 수업 들으십니까? 그냥 수업 듣고 땡이십니까? 아, 먼저 풀고 진도 날 만큼만 먼저 풀어보시고 수업 따라 하시는 것도 참 좋으십니다. 예, 그래서 그 자체가 좀 안 되는 상태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문제 풀이 내용들 중에 기본서에서 좀 한번 읽어보시고 복습해 나가시는 게 또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모의고사를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건 모의고사 보게 되었을 때 내가 틀린 문제는 나중에 본 시험 가서도 계속 틀리십니다. 그래서 한번 틀린 문제 있다고 하면 그걸 내 걸로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큰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 파트 부분은 내 걸로 좀 해나간다. 그래서 시간 많이 하셔서라도 그걸 내 걸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되셨다고 하면 미리 문제 풀어보시고 수업 따라가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고 우리 공법도 한 10문제씩 매주 해나가는데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틀린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저한테 꼭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이해시켜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게 또 시험에 나오게 되었을 때 맞추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풀어보십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성장관리 방안 함께 봐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요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보셨고 이제 저 요건 중에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었던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은 이미 성장한 것입니까? 앞으로 성장할 것입니까? 앞으로 성장할 것이죠. 그래서 가끔 자제분이나 또는 주변 지인들, 자제분들이 치아교정기를 끼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잘 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은 주상공은 아닙니다. 주거적, 상호적, 공업적은 이미 성장한 곳이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을 따로 수립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상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하고 이 녹간농자는 유보용도 아니면 보전용도이죠. 지금 개발행 허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차등 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차등입니다. 달력적으로 적용하는 대상이 유보용도와 보전용도라는 것 기억하신다면 저 유보용도와 보전용도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되게 됩니다. 지금 녹간농자는 개발된 곳이다? 개발 안 된 곳이다. 개발 안 됐지만 미래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개발할 수 있죠. 이번 3기 신도시로 작년에 발표된 왕숙지구라고 하면 좀 전에 개발된 곳입니까? 비개발 용도였습니까? 비개발 용도였습니다. 어떤 특정한 계기로 개발 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 왕숙지구가 바로 녹간농자입니다. 그러면 이 녹간농자의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 개발될 수 있죠.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 성장관리 방안이 되게 됩니다.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을 뭘 한다? 성장관리 방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장관리 방안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파트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오직 누구만? 허가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이반권자가 관할하고 있는 것은 지형도면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 개설 사업의 시행자. 그 세 가지만 이반권자이고 나머지는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입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성장관리 방안도
허가권자가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성장관리 방안은 특이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양가 1번 성장관리 방안 수립대에서 수립 찾으셨죠?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특도. 특시특도는 무시해버립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보 용도 지역과 보전 용도 지역, 막말로 주상공을 뺀 녹간 농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녹간 농자에는 세 줄 밑에 개발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기반설의 설치 변경 등의 관리 방안, 가로속의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성장 관리 방안부터 수립할 수 있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관리 방안은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과 관련되어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 하나 중에 우리가 스쿨존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다면 그 존은 영어이지만 그 영어를 법률용어로 변경하게 되면 지역, 지구, 구역이거든요. 저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공법에서는 딱 세 가지만 지정해야 한다입니다. 연안 침식 현상 등이 발생한 지역이라면 도심관리계획으로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10년 사이에 두 번 이상 동일한 천재지변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도 방제지구로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기억나시겠습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뭔지 모르지만 20% 오늘 공부하실 겁니다. 20% 이상인 곳이라고 하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세 개 빼고는 모두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작년에 주택법에서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우리 남양주 지역은 남양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구리시는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끝에 지구나 지역이라 말 쓰게 되면 존, 장소에 관한 개념을 말하는데 지정해야 한다고 작년에 틀린 정답 나왔거든요.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나오게, 지역, 지구, 구역 나오게 되면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입니다.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장소와 관련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답니다. 딱 예외는 세 개 존재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특정한 목적으로 이러한 장소를 지정하게 된다면 그곳에는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답니다. 딱 한 개 예외가 있다고 하면 바로 성장관리 방안입니다. 행정계획은 수립 해야 하는데 성장관리 방안만큼은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겠지만 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 없는 곳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천마산에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필요 있다 없다. 저 천마산 밀어버리고 아파트 만들 것 같습니까? 그냥 냅둘 것 같습니까? 냅두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는 북한산이라는 곳도 있고 그리고 설악산도 있습니다. 그런 산을 밀어버리고 만든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곳이라면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저 녹관 농자 중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 녹관 농자 전부가 필수적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 아닌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영원히 개발 안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해하신다고 하면 우리 수도권의 중요한 상소는 팔당댐이거든요. 그 팔당된 주변이라면 분명 녹간 농자일 겁니다. 그 팔당된 주변에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 개발했다가는 상수원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런 개발 사업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팔당된 주변의 땅이 우리 남양주에는 평당 10만 원인데 그쪽에는 평당 천 원밖에 안 해가지고 10년 뒤에 땅값 많이 오를 것을 기대해서 구입하신다고 하면 10년 뒤나 지금이나 가격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조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관리 방안은 그 많은 행정계획 중에 유일한 임의적 수립 대상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 녹간 농자 작년에는 주상공이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이라고 틀린 문제 냈거든요.
이게 나왔다고 하면 그 위. 유보용도와 보존용도에 대한 탄력적 개발행 허가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들 출제하는 것이 1이거나 또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게 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내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양가로 이번 차셨죠. 저 양가로 이번에는 성장 관리 방안에는 1, 2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1, 2에 관한 사항은 필수 사항이고 나머지는 성장 관리 방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임의적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번 잠깐 해보시게 되면 기반 사례 배치 규모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용도 제한 여기 용도 제한과 건축 제한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에 필수 사항이 되는 것은 총 몇 개? 네 개입니다.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배치 형태 색채 배형 색이죠. 그리고 높이 동그라미 놓습니다. 193페이지에 박스 찾지 않으셨습니까? 1, 2번 묶어 놓으시고 도로 공원 등의 기반설의 배치 규모 기반설의 배치 규모 가로해 놓으시고 2번 위에 박스인데요. 예. 그리고 제가 표시하라는 것만 나중에 복습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하면 정신 없으실 겁니다. 나머지는 글자 읽어보지 말라고 좀 작게 해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1, 2 확인하시고 3번에 배치, 형태, 색채, 배형, 색입니다. 그리고 높이 동그라미 놓습니다. 환경관리계획과 경관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각 볼 수 있는데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적 내용이 몇 개이다? 예, 그러면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을 보십니다. 아, 지금 이제 4월달밖에 안 됐는데 다 하시면 제가 먹고 살기가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대신 여러 번 반복하시게 되면 충분히 차이점과 공통점을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137페이지 찾으셨죠?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에 2번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 보셨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아파트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번에 왕숙 지구에 6만 6천 세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만들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왕숙 지구에는 어떤 내용을 필수사항으로 삼고 있는지 보니 2번과 4번에 관한 내용을 필수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2번은 기반설의 배치 규모 그리고 4번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부터 용적률까지는 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의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높이가 필수사항인데 성장 관리 방안에는 이미 상으로 빠져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배형 세건이란 말 확인되시겠습니까? 건축선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장 관리 방안에는 건축선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두 가지 형태입니다. 성장 관리 방안의 필수사항 그러면서 높이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높이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필수사항이었지만 성장 관리 방안에서는 이미 사항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다음 중 성장 관리 방안 아닌 것 찾으라고 하면 건축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건축선은 지구 단위 계획에는 그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성장 관리 방안에는 아예 그 내용 못 되었습니다. 그걸 잡아내시는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삼아 두 가지만 더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성장 관리 방안을 이반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성장 관리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지금 이 성장 관리 방안은 도시군 관리 계획 파트에 나온 것입니까? 개발행 허가 파트에 나온 것입니까? 개발행 허가. 그래서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대상 아닙니다. 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저 집행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는 것과 개발행 허가받아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은 개발, 정비, 보존을 말합니다.
내가 살집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 개발이죠. 그중에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인 허가파트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장관리방안은 구속력 있다. 우리가 개발인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그리고 무엇에 부합할 것? 성장 관리 방안에 부합할 것. 성장 관리 방안은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수립되었다고 하면 개발인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요건이죠. 그래서 이 성장 관리 방안은 바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발생하는 행정 계획이라는 것을 파악해주셔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거는, 처음 하실 때는 이건 까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어렵게 나올 때 이야기이고요. 쉽게 내면 작년에 쉽게 나왔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 주거적, 상업적, 공업 지역을 거론하게 되면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내용 가지고 시험에 낼 겁니다. 내용 가지고 시험에 내게 되면 방금 보셨던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 사항이 몇 개? 지구 단위 계획은 5개. 성장관리방안은 4개. 높이는 이미 사항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에는 그 내용이 될 수 있었지만 성장 관리 방안에는 건축선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형 세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앞으로 5번 정도는 하실 겁니다. 부족하면 10번 할 겁니다. 그래서 배형 세권 계속 하시다가 성장 관리 방안에는 끝에 건축선 빠진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3번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개발행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1. 허가신청이라는 말 확인하셨고, 양가로 2번 차셨죠. 194페이지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 기반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줄쳐져 있거나 가로에 놓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설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래 개발행 허가 신청 시에는 기환경에 관한 서류가 제출돼야 되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외우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만약 시험에 기반설 부담 구역에는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만? 개발밀도 관리 구역만. 그리고 2번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1. 의견 청취라는 말 찾으셨죠. 여기 의견 청취가 간혹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징과 관련되어 개발인 허가 신청 시에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는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몇 개이다? 면적, 도시군 관리 계획, 기반경 세 개입니다. 그리고 탄력적 정하는 사안에 대해 함께 오셨고, 그리고 성장 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을 보셨는데 작년에 얘가 나왔으니 위, 아래가 시험거리겠죠? 내용 잡아내시는 것과 유보용도, 보존용도일 때 개발행 허가 기준에 대한 탄력적 적용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는 게 저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의견 청취입니다. 사실 공법상 의견 청취는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중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개발행 허가 절차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이번에 내가 개발행 허가 받아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그 건물은 내가 살집 만드는 것이죠. 지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규모 큰 것입니까? 규모 작은 것입니까? 규모 작은 것이라고 하면 내가 살집을 내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 동네 내가 살집 만드는데 동네 주민들 의견 듣고 내가 살집을 짓는다? 내가 살집 짓는데 그거 공익에 관계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 의견 청취 없이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아, 사실 이번에 물러나신 대변인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분 한 20년, 30년 가까이 무주택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4억에다가
가족들 1억 대출 받고, 아, 1억 빌리고,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11억 빌려가지고 26억짜리 상가주택 사셨다고 하면, 그게 사인이라고 하면 전혀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그게 투기다 뭐라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14억 벌여놨다고 하면 14억이면 강남에 32평 아파트는 충분히 사시거든요. 그리고 강북이라면 한 집을 3개는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되셨다고 하면 그때는 중개 수수료가 만만치 않죠. 우리 1억에 얼마 매매 1억 매매면 얼마입니까? 한 3-4천만 되지 않습니까? 800만 정도 될 것이고요. 이걸 양타하셨다고 하면 1600만 원 정도 벌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울 쪽에 재개발 사업하는 곳, 특히 뉴타운 사업하는 곳 또는 강남 쪽에 재건축하는 곳에 왜 중개업소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중개업소 차린다고 하면 집값 비싼데 차리셔야 된다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집어넣어주고 넘어가시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내가 살 집에 국민 의견 듣고 내가 살 집을 짓는다? 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걸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하급 행정청의 의견 청취 있는데 이런 건 필요 없으시고 우리가 봐주실 것이 딱 세 개입니다. 여기 개발인 허가 절차와 관련된 의견 청취에 있어서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 청취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부 허가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 기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서 195페이지에 1. 시행자 의견 청취라는 말 찾으셨죠? 그냥 한번 듣고 이해되는지만 확인하십시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건 쉽게 이해되진 않으실 겁니다. 내용 잠깐 보십니다. 특관시군은 개발행위 허가, 변경 허가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 주는지에 관해 해당 지역에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 그래서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된다.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시 요걸 봐주십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를 뭐란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하고 왕숙지구에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 있다면 그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을 뭐라 한다? 개발구역이라 하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이 도시군 계획사업 장소입니다. 어차피 작년에 도시군 계획사업 종류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물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발전된 것들을 시험에 묻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발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 같습니다. 분할, 결합, 통합. 꼭 정리해 놓으십시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분할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고 결합, 통합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며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통합 방식 가능하다는 것 살펴놓아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잠깐 살피실 것은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다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땅을 강제 수용해서 학교나 시립병원 만들게 되는데 그 수용하기 전에 사업 시행자의 땅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거든요. 수용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누구 거다? 시행자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 수용하기 전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소유자는 자기가 살 집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만약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지목 대인 토지라고 하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인데 이들은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저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청구가 거부 당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3층짜리 뭐는 만들 수 있다? 단독택과 3층짜리 근린 생활시설. 그래서 그 근린 생활시설 중에 세포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근린 생활시설은 절대 못 만드는 거죠. 지난주에는 어디 3주 전에는 가수 보러 갔다 오셨고 이선희 보러 갔다 오셨고 그리고 2주 전에는 어디 또 가서 딸기 체험 농장 갔다 오시고 그 딸기 체험 농장은 이종 근린 생활시설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부지에 이런 건물을 만들고자 한다면 특광지원에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걸 허가 내주고자 할 때 이번에 도시군 계획사업하는 시행자에게 이것 허가 내줘도 되냐고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군 계획설부지에는 내가 살집 만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도시군 계획설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까? 도시군 계획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장소에는 시행자 의견 듣고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관리청이란 말 나오는데 이 관리청은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이해되는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특광시군은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공공시설 귀속 줄만 쳐놓습니다.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 드려야 된다. 관리청 줄쳐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실에 종합운동장이 있거든요.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얘가 88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잠실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안 태어난 분도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 88년도에 잠실은 서울의 중심지였다. 진짜 변두리였다. 진짜 변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잠실 쪽에 진짜 변두리였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도 없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운동장이 하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 얘가 도심 한가운데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심 한가운데 잠실 운동장이 지어진 지 50년, 70년도 되었다면 진짜 노화된 거거든요. 이것 없애버리고 또 도시 변두리에 운동장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전 운동장이 용도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운동장이 신설되게 된다면 이 운동장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어서 나라에 기부채납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나라에 기부채납하는 주된 목적은 이걸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주인이 누구입니까? 관리청이지 않습니까? 그 관리청이 허락했을 때 공공시설을 취득하기 위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이야기 나오면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관리청의 의견 들어야 된다. 이게 한 방에 이해되셨다고 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DNA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활하시면서 평생에 이걸 한 번만 하면 진짜 대박 터뜨리십니다. 그 대박을 노리고 하셨던 분이 한전 본사 인수한 현대 기아이거든요. 현대기아 인수했을 때 그 평가액이 3조짜리밖에 안 됐는데 현대기아에서는 10조에 인수했습니다. 거기다가 세금이나 지역 개발 부담금 등을 부담하게 되면 11조짜리거든요. 3조짜리를 거의 4배 가까이 사들였는데 사고 나서 지금 결과는 무엇입니까? 100층짜리 106층인가? 건물 만든다던데요. 106층이면 이거 엄청 특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친했던 재벌은 누구였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 친했던 재벌이 있다면 현대였거든요. 지금도 예전 분들이 지금도 경제를 정책을 맡다 보니까 현대와 친한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만 제가 들었나 봅니다. 이거면 10조 안 아깝습니다. 100층짜리 만들 수 있으면. 삼성동에 가본 적 없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 파악해 주시고 이걸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아마 시행과 관련되어서는 정점에 서 있는 분이십니다. 예, 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봐주십니다. 옆에다가 조건부 허가란 말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신청한자, 신청자라고만 적어 놓습니다. 여기 조건부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힘드시겠지만 198페이지 잠깐 봐주십니다. 198페이지 찾으셨죠? 198페이지에 4 조건부 허가 찾으셨죠? 특광추구는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적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기반시설부터 조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으며, 조건 붙일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신청한 자의 의견 가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조건부 허가, 조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정지 조건부와 해제 조건부. 그러면 각각 우리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 조건 붙이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조건 붙일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의 구해야 된다. 민법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구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조건 붙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관련된 요건은 딱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기환경과 관련되어서는 뭐 붙일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고, 이 조건 붙이는 것을 허가권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신청한 자의 의견 듣고 조건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주민 의견 청취하는 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몇 개? 딱 세 개입니다. 시행자의 의견 듣는 것과 신청한 자의 의견 듣는 것, 그리고 공공설 기석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청취는 있지만 이것 말고 주민 의견 청취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의견 청취는 딱 세 가지 있다는 것만 살펴놓습니다. 결론은 이것 하시는데 얘는 있다 없다.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하고자 한다면 주민 의견 듣고 허가 불허가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예, 그리고 다시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심의에 대해서는 책기기로 했습니다. 심의에 대해서는 책기는 걸로 해주십시오. 이걸 외우라면 다 외우실 수 있죠. 뭐 이거 두 장,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한 장도 채 안 되는데 외우라면 다 외울 수 있지만, 이것 외워서 100점 맞느니 그냥 영화 한 편 더 보는 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의 제정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는 제발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197페이지 보시게 되면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결정 통지 처리기간은 며칠이다? 15일. 그런데 이 15일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기간이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전원 주택을 만들기 위해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 처리 기간이 6개월에서 길면 1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하지 않았다고 남양주 시장 방문하시게 되면 헛걸음만 하신 겁니다. 한 1년 정도 걸린다. 그런 생각 해주시는 겁니다. 15일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기간 포함한다? 빠진다. 빠진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단 넘기시면 4. 조건부 허가 찾으셨죠?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면적 요건과 도시군 관리 계획, 성장 관리 방안에 부적합한 때는 조건부 허가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기환경만 조건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요건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기환경, 이 세 가지 중에 조건 붙일 수 있는 것은 기환경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저 기환경의 조건부 허가 대상이 민간인 때는 돈 내야 되죠. 그 돈을 뭘 한다? 이행보증금. 그러면 저 이행보증금 건너뛰어도 되죠.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건부 허가 받은 지방공사는, 정부 투자기관은 총 공사비의 20%의 이행보증금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주체가 지방공사라고 하면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이면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공공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 난 생판 본 적 없다. 그러시면 마음 상하십니다. 그것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공공은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것만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5번 이행보증에 반한 차셨죠. 여기 이행보증금은 개발인 허가받은 자가 준공검사 받은 때 준공검사 추정했습니다.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은 꿀꺽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준공검사 받은 때 반환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의지에 관한 사항은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준공검사 찾으셨죠. 양과 1번 검사 대상입니다. 다음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 마치면 특광시군에게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박스에 1, 2, 3 묶어놓습니다. 1번 건축물 건축과 공장물 설치, 2번 토지 형질 변경, 3번 토석 채취. 준공검사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는 4개이고 이 4개 범위에는 분할 적치는 없습니다. 분할과 적치는 없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귀속에 대해서는 제기십니다. 이런 건 나중에 딱 문제 하나만 풀어보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203페이지에 제5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인데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사실 기반설 부담 부역 제도를 모두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교재 편제상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 만들게 되면 얘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맨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얘가 몇 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는데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은 때 집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 제한하는 것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허가를 제한하는 겁니다. 개발행위는 이미 허가 대상으로 규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또 한번 규제를 가하게 된다면 이중 규제, 과잉 규제로서 위헌 토지가 있거든요. 이번에 제한하는 것은 무엇을 제한한다? 허가를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나는 내가 살 집을 이 동네에는 만들 수 있다 없다. 허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 집을 짓질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규제에 관한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 보셨다고 하면 절차이고 얼마나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하는지 제한 기간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심의 동원해 놓습니다.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한 차례 3년 가로 해 놓습니다. 다만 3부터 5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가로 해 놓습니다. 한 차례만 2년 한 차례 2년 추정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보시게 되면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녹지지역부터 수목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조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우량농층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방금 보신 이 지역은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잘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개발하면 안 된다. 그런 느낌만 가주십니다. 2번입니다. 개발 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 경관, 환경, 경관 추천했습니다.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 그리고 3, 4, 5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3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수립된 것입니까? 수립 중인 것입니까? 수립 중입니다.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이제 가려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부터 지역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몇 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됩니까? 3년.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중인 곳이죠.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몇 년 안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1년입니다. 만약 1년 내에 수립하지 않다면 1년 되는 다음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우리 공법 공부하시면서 국토계획법의 실효는 총 4군데 있었습니다. 이게 공법이 재밌는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졸리더라도 잠깐 반웠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시가조정구역의 지정효력은 상실하게 되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20년 되는 다음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과 기반설 부담구역 이러한 곳에 실효 규정이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다시 반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청산이란 말 듣게 되면 그 뒤에 나온 것은 벽계수였습니다. 다만 공법상 청산리라고 하면 개발해야 될 곳이다. 개발해서는 안 된다.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청산리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녹계수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에는 벽계수였지만 공법 시간에는 녹계수라고 해주시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수목이 잘 자라고 있는 곳.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등이라면 원칙적으로 비개발 용도인데 어느 정도 제한적 개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수목이 잘 자라고 있다면 그냥 계획관리지역만 잠깐 이해하십니다. 계획관리지역만 이해해 주십니다. 저 계획관리지역은 어디에 속한다? 관리지역입니다. 그 관리지역에 수목이 잘 자라는 곳이 있다면 지나다니던 산림청자께서 보전 산지로 지정하고 고시하게 되면 그 순간 관리지역은 무엇으로 바뀐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전산택 기억나십니까? 전산택 내 친구 이름이지 않았습니까? 전원개발사업구역, 국가, 일반, 도시분산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이게 비도시역에 지정고시되게 되면 그 순간 도시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저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수목이 잘 자라고 있다고 하면 지나가는 산림청장께서 갑자기 보전산지로 지정하게 되면 더 이상 개발 못하지 않겠습니까? 대신 아직 지정하기 전 상태라고 하면 이걸 함부로 개발했을 때 나무 다 베어버릴 수 있죠. 나무 다 베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년 동안 개발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개발행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량 농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조수류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여튼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후환경이란 말을 함께 공부하셨는데 환경, 경관, 개발행위로 크게 훼손되거나 오염될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살 집을 짓지 못하도록 개발행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걸로 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기, 지, 개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3, 4, 5번이 기시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행 허가 제한이란 말 보게 되면 항상 기, 지, 개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재밌는 것도 없고 녹계수밖에 없었는데 녹계수도 안 통하는 판국이다 보니까 하여튼 이게 졸리긴 졸립습니다. 공법이 재미없는데 그래도 기운 내야 됩니다.
재밌는 게 그냥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빨리 하고 한 3분 안에 끝내고 빨리 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첫 번째 기반설 부담 구역에는 1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설치할 기반시설의 종류를 결정하는 행정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계획 수립 중이다?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계획 수립 중입니다. 만약 계획 수립 중인 장소에 함부로 건물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저 계획에 부적합한 건물 만들어질 수 있죠. 내가 살 집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 기반설 부담 구역에 설치할 기반설의 종류를 결정하는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계획 수립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적 이익은 잠깐 참아라.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계획 수립 중이죠. 그 계획 수립 중인 곳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까지 함부로 개발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바로 왕숙지구입니다. 왕숙지구는 지금까지 관농자였거든요. 그곳이 왕숙지구로 지정되고 이곳에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며 주상권으로 바뀌게 된다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는 함부로 건물 건축하지 못하도록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와 세 번째 행정계획 수립하게 되면 저 행정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특히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조이사? 누구? 시장 군수. 원래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있기 때문에 얘는 특광시군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을 지정해야 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이라면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까지 이곳에 난개발 함부로 개발하는 것을 제한코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지정할 수 있죠. 원래 허가 파트에서는 관할 관청은 누구만 나와야 됩니까? 특광시군만 나와야 되는데 이때만큼은 지구 단위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중인 것이고 그걸 결정하는 자가 장관이라고 하면 장관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도지사가 하고 있다고 하면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시군 외 국토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의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분수 이들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권자라는 것 구분하시고 얘를 국토계획법에 볼 수 있는 행정상 전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리바디라는 말로 대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발음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지정하고자 할 때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얘를 잠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전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었는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재산권 침해는 심하다, 약하다? 아주 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 재산권 행사 방법과 관련되어 사용 수익 처분권을 공부하시는데 처분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사용 수익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사용 수익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권이나 또는 지역권 등등에 관한 다양한 제한 물권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처분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땅을 더 이상 건물 건축하는 것과 건축 못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면 상황 변화 엄청 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들은 토지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정치가입니까? 정치가입니다. 이번에 낙마하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집이 세 채 있으시다는데 분당 하나, 송파에 하나, 그리고 세종시 하나 각각 한 10억, 20억짜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자기는 따게 되면 어디로 가셔서 해야 되는지 대상 장소가 딱 결정되지 않습니까? 다리 하나 건너면 송파 나오지 않습니까? 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졸리건 빨리 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분들은 일정한 행정처분을 한다 하셨지만 그 행정처분이 국민의 사유재산권에 큰 영향 끼치거든요.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신중하게. 그래서 전문가 집단인 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한 이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연장할 수 있는 것은 다섯 가지 모두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기지개만 연장할 수 있다. 기지개만. 우리가 앞서 보셨던 1년, 3년 이런 기간은 협의 심의에 관한 기간이 빠집니다. 협의 심의에 관한 기간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1년 내 수립해야 되는데 1년이 훨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하게 되었다고 하면 연장 전에는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연장 후에는 못합니다. 상황 변화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상황입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미 국민의 재산권이 충분히 침해된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이때는 도시계획의 심의 거칠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최초 지정 시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해야 되지만 그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연장과 관련된 사안들을 저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최초 지정 시에만 심의 절차를 거치고 연장하는 때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 말 나오면 들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게 되면 최초 지정 시에는 1회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 할 수 있고 기지개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졸릴 때 기지개가 참 좋은데 이제 쉬는 시간이 되니까 깨셨습니다. 기지개는 기지개에 관련되어서는 몇 년? 2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공법상 2년 연장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만약 도시개발법이나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에 2년 연장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거부입니다. 연장하게 되면 몇 년만? 1년만 연장하는 것이지 2년 연장하는 것은 공법상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의 제한 기간은 3년 그리고 1회 2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 기지개에 해당되게 되면 최대 제한 기간은 몇 년이다? 5년입니다. 5년이 되고 그리고 청산리 녹개수에 해당되게 되면 최대 제한 기간은 몇 년이다? 3년입니다. 그래서 기지개만 최대 제한 기간이 5년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할 건 다 하셨고 쉬었다가 연동제 잠깐 하고 건축법 들어갔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